우리가 활동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몸에 멍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면서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는 도중 멍이 들 때도 있죠. 멍이 든 곳에 충격을 받으면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기도 하고 피부와 전혀 다른 색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곳에 멍이 들면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멍은 색깔도 꽤 다양하죠. 도대체 멍은 왜 드는 것이며 멍 색깔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멍은 피부에 충격을 받았을 때 가장 많이 생기긴 하지만 주사를 맞거나 감기에 걸렸을 때 생기기도 하며 철분이 부족하면 생기기도 합니다. 외부 충격에 의해 생기는 멍은 적혈구가 혈관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산소는 우리의 몸 전체가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혈구는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산소를 운반해야 하죠. 적혈구가 지나다니는 길을 모세혈관이라고 하는데 모세혈관은 아주 얇아서 외부 충격에 쉽게 파괴됩니다. 날카로운 것에 의해 피부와 함께 모세혈관이 파괴되면 피가 밖으로 새어나오지만 면적이 넓은 것에 의해 충격을 받으면 피부는 손상되지 않고 모세혈관만 파괴되기 때문에 피가 피부 속에 고이게 됩니다. 평소라면 피는 혈관을 타고 흐르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혈관이 파괴되면 피가 피부에 스며들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멍인 것이죠. 피가 빨간색인 이유는 피에 있는 적혈구 때문입니다. 적혈구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헤모글로빈에는 철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분은 산소와 만나면 빨간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헤모글로빈도 빨간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적혈구에는 헤모글로빈이 아주 많기 때문에 적혈구 역시 빨간색으로 보이고 피에는 적혈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피 역시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멍이 들면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헤모글로빈은 산소와 만나지 못하면 검붉은색으로 변합니다. 피가 혈관에서 이탈하면 더 이상 산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헤모글로빈도 산소를 만나지 못하게 되고 검붉은색으로 변하게 되죠. 헌혈을 한 피를 보면 검붉은색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산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검붉은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검붉은색의 피는 피부를 통해서 보면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빨간색이었던 멍이 시간이 지나면 파란색 멍으로 바뀌는 것이죠. 손등이나 손목에 있는 핏줄을 보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이후에 멍은 보라색으로 변하는데 이때부터는 멍이 치유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파괴된 모세혈관이 복구되고 새로운 적혈구가 생성됩니다. 혈관 밖으로 나온 적혈구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파괴됩니다. 이 과정에서 멍이 녹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은 파괴될 때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빌리루빈은 황갈색을 띠기 때문에 멍은 갈색이나 노란색으로 바뀌고 색이 서서히 옅어져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멍을 빨리 낫게 하기 위해선 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 처음에는 냉찜질을 해야 합니다. 냉찜질을 하면 혈관이 수축되고 피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멍이 더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온찜질을 해줘야 하는데 고여있는 혈액을 빠르게 분산시키기 위함이죠. 멍이 든 부위에 계란을 문지르면 계란이 멍을 흡수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란은 둥글기 때문에 잘 문질러지기도 하고 힘을 많이 주면 쉽게 깨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마사지를 할 수 있게 되죠. 냉장고를 열면 계란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계란을 이용하는 것이지 계란에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멍이 든 부위에 마사지를 해주면 멍이 빨리 빠질 순 있지만 그것이 꼭 계란일 필요는 없습니다. 부딪힌 적도 없는데 멍이 들었다면 혈소판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혈소판은 혈관이 파괴되어 혈액이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막아주는 것인데 혈소판이 부족하면 혈관이 쉽게 파괴되고 혈액이 응고되지 않아 쉽게 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혈소판을 생성시켜주는 음식을 먹거나 철분제를 먹으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